간밤에 외신에서 온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로도 직결이 되는 만큼 오늘은 좀 깊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애플이 오는 9월 선보인 아이폰 13의 초기 물량을 지난해보다 약 20% 늘어난 9천만 대로 확대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몇 년간 7,500만 대 수준에서 유지해온 출하량에서 약 20% 늘어난 규모인데 이유는 아무래도 전 세계 백신 접종 확대 따라서 소비 심리가 회복된 게 아니냐는 이유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아이폰 12가 출시된 이후 굉장히 성공을 거뒀죠. 바로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올 아이폰 13은 전작 대비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카메라 성능이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예상이 돼서 기대를 모으는 만큼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는 고려아연이 LG화학과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재료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고려아연의 주가가 급등했죠. 그리고 LG화학의 주가도 요즘 화학주 대표주로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SK실트론이 미국에 3억 불을 투자해서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웨이퍼 생산을 확대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SK실트론의 자회사인 SK실트론 CSS는 미국 전기차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시간주에 공장을 증설하고 150명을 충원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SK실트론이 생산하는 이 탄화규소 웨이퍼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력관리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5에서 10%가량 늘릴 수도 있게 된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5G 통신용 반도체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활용 범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아우디에 이어서 세계 최대 완성차 제조사인 독일의 폭스바겐의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사업부에서 올해 초부터 폭스바겐 완성차 모델의 최신 시스템 반도체 제품인 엑시노스 오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오토는 삼성전자의 자체 차량용 시스템 칩 부품인데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적용될 두뇌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점집고 육성하는 데 상당히 주력하고 있죠.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아우디에 이어서 이 폭스바겐에도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동안 내다봤습니다만 실제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 엑시노스 오토를 발판 삼아서 차량용 반도체 제품군을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갈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찌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 사이공 하이테크 공단에서 75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삼성전자 가정 공장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직원용 임시 숙소를 마련해서라도 공장을 계속 가동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호찌민 주변의 다른 지방 선수들도 오는 15일부터는 공장 내 숙식이 제공되지 않으면 근로자 출퇴근을 아예 불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역 내 기업들에게 보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도 직원용 임시 숙소를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현재 생산 라인은 계속 돌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회사 내에서도 숙소를 마련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LG화학이 오는 2025년까지 6조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을 회사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연내에 상장 예정인 배터리 제조 자회사 LG 에너지 솔루션과 시너지를 내면서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변신한다는 전략입니다. LG화학은 3대 신성장 사업에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업별로는 배터리 소재에 6조 원, 친환경 소재 분야에 3조 원, 그리고 신약 개발 분야에도 1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중에 국내 투자액은 약 6조 원인데 투자금은 회사의 순이익과 또 그린본드 발행 등을 통해서 조달을 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소재 사업은 신규 투자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중심으로 분리막, 그리고 음극 바인더, 방열 접착제, 탄소 나노 튜브 등으로 생산 제품군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 그리고 지난달에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연내에 증시 상장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된 대기업들의 이슈들이 상당히 많네요. 자, 이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포스코는 이미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현대제철도 2분기 영업이익이 4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등 경영 실적은 오는 27일에 공개가 될 전망인데 증권가에선 이익이 4천억 원에서 4,500억 원 정도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현대제철은 지난 2015년 2분기 이후에 6년 만에 분기 기준 영업이익 4천억 원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1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2분기에도 시장 전망치를 넘어선다면 올해 역대급 실적 달성도 가능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철강주들의 주가가 부진했던 것은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었던 것인데요. 오늘 저희 굿머니에서는 철강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이 철강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철강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소식이죠. 철강은 사실상 이제 규제 산업에 들어갔습니다. EU에서도 본격적으로 탄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드릴 텐데 관련해서 간밤에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해석해야 할지 아주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는 9시 반에 아주 발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잘 해주실 김현태 BNK 투자증권 철강 섹터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분석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아주 절묘하게 아주 이야기를 잘 해주실 분을 저희가 잘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유럽연합이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한 실행안을 발표해서 간밤에 사실 글로벌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내연 자동차는 이제 2035년부터는 팔 수도 살 수도 없습니다.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부터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탄소 배출 감축안을 제시했는데 먼저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여야 합니다. 기존의 목표는 37.5%였는데 이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죠. 자동차 부분 대책이 핵심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U의 배출권 거래 제도의 대상인 발전산업 등에서는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운송수단의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솔린이나 디젤 등 내연기관차는 2035년부터는 사실상 타는 걸 금지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연기관이 뿜는 탄소를 완전히 100%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탄소 국경세 도입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자,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그 대상이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철강 업체들이 포함이 될 것 같아서 비상이 되는 겁니다. 이 탄소 국경세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장 개편으로 앞으로 공장과 발전소 그리고 항공사들이 탄소를 배출할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계획 입니다. 하지만 뭐 순탄치는 않겠죠. EU 내에서도 국가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데다가 또 자동차 업계 등 산업계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을 오늘 긴급 점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3시에 철강 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함께 화상 간담회를 열고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 수출 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발빠르게 분석하기 위해서 오늘 철강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는 말씀 전해드렸죠. 끝까지 굿머니 함께 하신다면 투자 아이디어에서 아주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곰표 맥주로 유명한 수제 맥주 전문 기업인 세븐브로이가 기업 공개에 나섭니다. 지난 5월 상장한 제주 맥주에 이어서 또 한 번 수제 맥주 기업이 국내 증시에 발을 들일 전망입니다. 아마도 최근 상장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년 정도에 증시에 입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상풍력 타워 글로벌 점유율 1위의 CS윈드가 이번 아스트 인수로 항공 부품업 진출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CS윈드가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한 중공업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기 부품 사업에서도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모이는데 회사 측에서는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CS윈드가 M&A를 통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왔었던 만큼 이 소식이 정말 마지막에는 실제로 이렇게 실현이 되지 않을지 업계에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 나오는 대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발음이 좀 부정확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증권가에서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TV 금융투자 창원 지점으로 갑니다. 황지원 PB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해 주십시오. 어젯밤 파월의 발언과 코로나 확산세가 더 증가하면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억하시겠지만 큰 폭의 원자재 가격 상승, 유동성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졌고 자산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했었습니다. 이를 위해 금리를 상승시킬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고점 대비 꾸준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하지 않나 싶어 금융주를 지속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금융당국에서 은행주의 배당 제한 공고를 해제했습니다.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배당을 위해 주주병부 폐쇄를 공시했고요. 그리고 금리와 배당의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금융주를 살펴보게 된 겁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있고요. 그중 KB금융을 가장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기억하다시피 되게 좋게 나왔었고 이는 순이자 마진 상승과 증권, 보험, 카드 등은 비은행의 힘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B증권은 2020년 1분기 214억 원 적자에서 2211억 원으로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고 이를 토대로 비은행 이익 비중이 2020년 35%에서 48%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NPL 비율이 2020년 말 수준이 유지되었고 2020년 1분기 대비로는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2분기 KB금융은 1.17조 원의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긍정적 지배주주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대규모로 쌓은 대손 충당금의 기저효과도 한몫했으므로 보이고요. 배당 제한도 최근 해제됐습니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는 적절하게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오른다는 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순이자 마진 개선에 따른 실적 레벨업을 점치고 있고요. 또 약점이었던 프루덴셜 인수를 끝으로 최근 화제인 ESG 경영과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 디지털 부분에서도 방점을 찍고 있으며 리딩뱅크에서의 선제적 행보를 꾸준히 보여줄 거라 생각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주목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금융주는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때 보통 오르는데 오늘도 금통위가 예정돼 있고 오히려 파월이 계속 그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금리 인상을 조기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 금융주에는 다소 재료가 당분간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뭐 결국에는 뭐 아나운서분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에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이제 지금은 또 지지부진할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부터 조금씩 주목을 해야지 나중에 주가 차익을 실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8월에 카카오뱅크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이 지금 40조가 넘기 때문에 KB금융 수익 대비 고평가 상태라 생각해서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